안녕하세요. 모둠챔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오늘 디오는 1.9% 상승장 마감했는데요. 드디어 50불을 넘었고, 차트상으로도 중장기 상승으로 보입니다. 일단, CK 알파의 관련 뉴스를 읽어보고,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시티그룹은 니오가 앞으로 판매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니오는 시티그룹이 전기차 주식에 대한 구매 등급을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58.3에서 72로 높인 이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이렇게 목표가를 올린 자신감이나 확신은 6월에 운송량 증가가 확실하고 3, 4분기에 순차적으로 기록적인 출하량을 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시티그룹은 니오의 긍정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NEV 베타를 개선한 후 목표값을 9배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서 NAV 베타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니오의 평균 타겟 가격은 59.46달러이고 스트리트 최고가는 80달러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늘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의 봉의 모양은 짧은 양봉입니다. 몸통이 짧고 위아래로 꼬리가 달렸는데 이것은 매수 세력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양봉이었는데 이거는 긴 양봉이죠. 시가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로 매수 세력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기대할 게또 생겼는데요.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 대세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오늘은 RSI로 니오 차트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RSI는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서 추세가 언제 전환될지 예측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여기 표시하는 오른쪽 구간 70에서 30이 구간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제 매도와 매수를 하는 건데 RSI 값이 100에 접근하면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0에 접근하면 더 이상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라 할수 있고 32하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 준비를 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승 탄력은 70 이상에서 가장 강하고 하락 탄력은 30 이하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매수하는 구간은 이렇게, 매도하는 구간은 빨간색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70 이하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하다고 했는데, 현재 70 이하에서 이 크로스가 생기면서 상승.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게 이 70까지 닿는다면, 이 70에서는 단기 매도를 생각하고, 그 밑으로 내려올 때, 70 밑으로 내려올 때는, 70을 닿을 때 단기 매수를 생각하고, 70을 닿고 내려올 때는 매도를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RSI로 결론은 지금 아직 괜찮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께서 직접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다면 2020년 7월부터의 엘리어트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끝내고 횡보 구간에 있다가
다시 상승 1파를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니오 관련 소식은 마무리하고 오늘은 나스닥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고 뭐 언젠가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품이 정말 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스닥 차트를 봤는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이게 보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해석을 해보면 방금도 니오 엘리어트 파동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상승 1파 2파 3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5파의 어느 한 지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5파를 끝내고 하락 3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뭐 테이퍼링 논의도 나오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제 생각에 어쩌면 현재가 상승 5파 중에 어느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보듬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